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 전 세계에 있는 타란툴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타란툴라를 많이 기르시고 번식도 잘하시는 우리 절사부 매니저님 사육방에 놀러 왔습니다. 짜잔, 여기는 바로 타란툴라 코리아입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와, 여태까지 본 곳 중에서 온 세상 거미가 제일 많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와, 저 우리 지금 매니저님은 잠시 화장실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덤침입을 했는데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박 사건, 진짜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이거 진짜 큰 겁니다. 대충 봐도 20cm네. 야,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번식을 위해서 지금 합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작은 친구가 수컷, 큰 친구가 암컷, 돌돌. 와,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타란툴라가 합사가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경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세요. 우선은 여러분들 우선 말도 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려면 이거 한 몇 박 며칠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나마 좀 이쁘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개체들 몇 마리만 선별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타란툴라 보기 앞서서 굉장히 신기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New World, Old World 써 있죠. 근데 타란툴라를 기르면서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 지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털 터는 아이들 아니면 털을 안 터는 아이들 있는데, 보통 털 터는 아이들은 New World 속에 속해져 있어서 여기 뭐 제네시스, 뭐 테레포사, 판포 베테우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람솔라. 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보통 이걸 참고해서 입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드월드 종은 털을 안 털고 대부분 좀 약간 독 이빨이 좀 더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독성이 세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계열이 속합니다. 와, 이 친구가 그거 아닌가요? 마스카라? 네, 펌퍼 마스카라. 와, 진짜 이쁘다. 아, 탈피해서 더 이쁘네. 네, 이번에 지금 분양하는 중에 어미인데. 아, 요번에 번식 시킨 어미예요? 네. 아, 이 친구가 저희 샵에 있는. 맞아요. 그쵸? 예, 네, 그 친구도 어미예요. 와, 여러분들 이거 손 보세요.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우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색이 어마어마합니다. 왼쪽에 있는 건 탈피 껍질이에요. 자, 짜잔, 이 친구는, 와, 이 친구 그린볼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던 친구인데 이번에 탈피를 해서 그런지 발색이 진짜 지렸고 레리고. 이건 뭘까요? 어? 이거 혹시 말불? 와, 얘가 여러분들 여기 손 넣으면은 이제 병원 가야 돼요. 어쨌든 제가 지금 꼭 알려드리는 거는 굉장히 이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건데, 그 또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사육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다음 편에서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 친구는 오너멘탈 종인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것들, 사진으로만 봤던 것들을 지금 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로우랜드 14살이래요 여러분들 몇 살이세요? 이 친구 14살이라고 합니다. 와우. 아, 소형종이요? 네. 오, 뭐예요? 골든버스트요. 골든버스트요? 네. 저 엉덩이 까진 거죠? 네. 와, 그냥 그 강아지로 따지면은 약간 슈나이저 같아요. 그냥 느낌상으로. 오, 무슨 귀여워요. 순해요? 네. 지금 엉덩이로 하트를 쏘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오, 나도 용기를 내서. 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친구 아시죠? 바로 안틸레스 핑크토라는 친구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소코트라 아일랜드 섬에서 사는 블루바군이라는 타란툴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타란툴라 이 거미 종류가 굉장히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거죠. 와,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사지마이라는 타란툴라인데요. 발색이 진짜 투루딩딩하네요. 대박 사건. 아, 자, 그 다음에 소형종인데요. 소형종 중에서도 이름이 또 엘레강스란. 우와, 오 대박. 와, 이 친구는 여러분들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엉덩이 뿅뿅. 뭐 진짜 그냥 발색이죠? 네, 이름이 엘레강스예요. 와, 제가 예전에 인터넷으로만 보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짱짱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보여드린다고 해서 타란툴라 알지 폐지를
알치 폐채를 한다고 하면 진짜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두세 개 오늘 여러분들 맛보기로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와우. 다음에 더 재밌는 거 보여주신대요. 아 진짜 진짜 이게 재밌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 우와 이게 뭐예요? 풀인지도 없는 다리. 와 자 여러분들 저기 보면은 알이 저기 하얀 게 알이거든요. 아이고 미안해라. 여러분들 이 알을 왜 뺐냐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친구 알집을 며칠까지 수천 개를 다뤘던 진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을 뺏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생존율도 많이 올릴 수 있고요. 와 한번 해체해 봅시다. 와 그냥 바로 오픈하나요? 네. 오픈하겠습니다. 네. 역시 야 프린지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야 여기 보면은 여기 안에 꼬무리들이 최소 한 100마리 넘게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깨끗하게 나왔네요. 네. 우와. 우와. 자 여러분들 저기 알집이 있는데 와 암컷이 껴안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인디언 오더멘탈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해체를 해본다고 합니다. 네. 와 지금 숨어 있어서 지금 알을 뺏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대. 오 저 하얀 게 알이거든요. 오 알고 물고 들어갔어요. 우선은 촬영이 좀 어렵더라도 알 먼저 빼도록 하겠습니다. 와 뺏었다. 야 이 친구도 알이 빵빵한 거 보니까 왠지 느낌이 좋네요. 자 이 친구도 죽겠습니다. 예 바로 그냥 오프닝 바로 합니다. 야 야 두 개 오픈 다 했는데 다 클린으로. 와 꽃게랑들 다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 박수 다시 짜자자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기가 프린지드, 여기가 인디언 오너멘탈. 와 여러분들 이런 광경 진짜 보기 힘듭니다. 정글 안에서만 사는 타란툴라를 직접 여기 위대하신 우리 매니저님께서 번식을 직접 했습니다. 저 오늘 한 개 더 보여주신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네네. 아직 발가락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 발가락은 꽃게랑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예예. 우와 잠시만요. 지구 이렇게 잘 잡아. 와 대박이다. 이 친구가 뭐예요? 마이소도 오는 마이소어요? 예예. 오 이 친구는 제가 처음 봐요. 이름은 아는데 약간 프린티드랑 오너 인디언이랑 반반 섞어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등각이 조금 보라색이 인디언보다 많고요. 예예. 인디언보다 더 대형 종이잖아요. 와 근데 거미줄이 진짜 멋있게 지어놨다. 알집을 뺏겠습니다. 네네네.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야. 지금 이제 아직 교환 안 한 거고요 보여드리려고. 근데 아이고 조금 무정란이 좀 있네요. 네 맞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얀색 기포가 있으면 약간 무정란이 좀 있는 건데 좀 일찍 뜯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거예요.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여기 타란툴라 굉장히 많지만은 인큐베이터나 알 관리는 집에서 또 소중하게 하나하나 하신다고 이렇게 챙겨가시려고 이렇게 통에 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타란툴라 관심 있으시면은 인터넷으로 검색도 많이 해보겠지만 절사모 가입해서 좋은 정보 아니면 타란툴라 사육일기 가입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요. 궁금하신 거는 저 아니면 카페 아니면 우리 멍이멍이님한테 문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재밌는 우리 재밌는 거 많이 보셨죠? 우리 멍이멍이님이 타란툴라를 진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약간 인도 아닌 인도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탈란툴라 같은 경우는요, 일단 네네. 수명이 굉장히 길고요. 오. 그리고 이제 척박한 환경에서 원래 살기 때문에 네네네. 사육 환경에서도 관리가 없어도 오.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애완동물보다 네네네. 관리가 적다. 아 맞아요. 보통 해산원분들이 밥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맞아요. 잘 사는. 네, 유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네. 제일 좋고요. 네네. 그리고 일단 암컷 같은 경우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반려. 네, 탈란툴라는 네이버 네네.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네, 독성이 좀 약하고 그리고 애완동물로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네네. 탈란툴라 자체가 포유류나 사람을 위협하려고 있는 독이 아니라 그냥 충실크를 하기 위해서 작은 아~ 곤충들을 사냥해서 먹기 위해서 이제 마취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보통 컨트롤 할 때 핀셋으로 하면은 물리는 애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도가가 아래로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위에 있는 거나 그리고 바닥 중간에 있는 층에 있는 뭐 자기를 위협하는 거는 공격을 못해요. 자기 밥 아래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 지금 앞서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이쁜 타란툴라 이 주의사항만 지켜주신다면 키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재밌고 신기한 영상 많이 많이 보여주신 우리 멍이님께 박수 한번 주시면서 다음에 또 찾아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네, 고맙습니다.